참나 육군. 참나 육군. 이 참나 육군. 무한한, 이, 여러분. 이렇게 무한한 우주가 있겠죠. 한명한 명이 한 우주다. 사람만이 아니라 중생들 다 포함해서 하나하나 생명체가 하나의 우주를 살고 있다.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란 말입니까? 참나 자리가 다 하나다. 참나 자리가 다 하나로 통해 있다, 사실은. 재밌죠? 그러니까 하나죠. 신이 여러 캐릭터로 이 우주의 시공 안에 들어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. 이런 얘기도 예전에 드렸었죠, 제가. 이렇게 해야 하나 겨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게. 그러면 참나 자리가 하나라는 것만 하나냐? 아니에요. 참나 자리가 하나다. 우리 모든 하나다 할때첫 번째, 참나 자리가 모두 하나다. 그러면 이건 절대계적 차원이고, 현상계적 차원으로는 우리 서로 하나란 말 못합니까? 아닙니다. 서로 각자 자기 우주만 사는 것 같지만 서로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비추면서 서로 공동 운명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한 참나의 작용이라 하나고 서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. 상대방 없는 나 없는 상대방 성립하지 않습니다.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육군을 경영하고 있다.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저 은하계 저편에 어떤 존재 한 명한테도 은하계 저짝에 윤홍식이란 존재가 있는 이 우주에 살고 있다가 규정돼 버립니다. 제가 존재함으로써. 저도 그 누군지 이름 모를 누군가 어떤 중생을 존재하고 제가 있는 거. 우린 서로 이미 서로 비추고 있다. 내가 의식하건 못하건. 이게 한 참나의 작용이면서 온 우주가 운명 공동체다. 그래서 서로 하나다. 그래서 나의 작은 생각, 감정, 오감의 행위가 그들에게도 모두에게 영향이 간다.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게이 우주 자체에 영향을 준다. 그게 미미할지언정 우리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. 그 미미한 영향 하나가 나비의 날개짓이 뭐 태풍을 부른다. 실제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치가 있다. 이거. 작은 한 생각이 주변의 공명을 얻어버릴 때는 온 우주를 정화시킬 수도 있는 한 생각이 될수 있다. 깨어서 자명한 한 생각을 할때 힘은 더 커지겠죠. 그냥 내가 한 생각하는 것도 영향을 주겠지만, 자명한 생각을 자꾸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떤 한 존재 하나가, 생명체 하나가 이 우주에서 너무 미미한데, 참나 자리에서 하나인 줄도 알고, 모든 중생이 공동체인 줄도 알고, 그 중에 특히 인간이 서로 다 얽혀 있다는 거 알고, 멀리 나가지 말고 지구만 보더라도요. 지구에 있는 인류가 서로 운명 공동체란 걸 알고, 자, 내가 뭘할 거냐? 내 생각 하나 바꾸자. 이게 미미한 것 같지만요. 요한 생각이 주변에 공명을 일으킬 때는 지구 전체를 각성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게 나비의 날갯짓이죠. 복잡계이니 현상계는요, 어느 한 요소가 갑자기 공명만 일으킨다면 판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, 지금. 역사 속에 보면요, 터무니없는 일 하나가 그게 점점 주변에 이 울려 퍼져가지고 왕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별의별 인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끝없이 경험해 왔습니다. 한 생각, 한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.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BC, AD 딱그 양반 다녀가기 전후로 나뉘었죠. 지금까지 역사에 미친 영향도 엄청나죠. 그런데 그럼 그한 사람이 힘이고 그한 사람도 들어가 보면 그한 사람 안에서 한 생각이 힘이에요. 한 생각. 그러니까 주변에 공명만 일으킬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, 의외로, 의외로.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.